행복 주식회사 만원의 행복 김정민 대 장영란 후반전. 무도시락을 맨손에서 놓치고 양철을 철근같이 녹여 만들며 달리려는 지하철 1호선을 세운 나 장영란. 남은 음식을 맨 입으로 주워 먹고 떨어진 피자를 돌과 함께 씹어 먹으며 거짓말하는 3대 도전자 장영란을 밝혀내. 나 김정민. 자네 교환의 귀를 놓고 버리는 중간 점검. 첫 번째 게임 휴지 배구. 태풍 은희 위력으로 정민 은희 팀 승. 두 번째 게임 웃지마 쇼쇼쇼. 피피를 부르는 사랑소리. 승리를 부르는 삐삐송의 힘으로 최종 결과 정민 은희 팀 승. 김정민 6,810원, 장영란 7,100원, 영란의 잔액이 290원 더 많은 상황. 자, 카운트 들어갑니다. 3, 2, 1. 잠깐만. 결정. 자, 김정민 씨의 잔액을 지키셨습니다. 그렇다면 네. 김정민 씨는 장영란 씨의 잔액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고기 합니다. 7,100원. 잘 봤습니다. 그런데 안 쓰셨네. 돈을 안 쓰셨어. 뭐 신경 안 쓰고요. 자, 마무리 합시다. 자, 됐습니다. 만원을 부르는 사람 입소리. 제 생각에는 전혀 안 쓰신 것 같아요. 카리스마가 뭐고, 진짜 저는 그 삐삐를 분장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요, 진짜. 아, 나 전매 도전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해. 자신이 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영란. 진짜로 지고 있는 정민. 이들의 처절한 후반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